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데일리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원전주 어제 그제 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시세 분출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기대감들 이제 카운트다운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과연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오늘 만약에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22,000원대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건데 일단은 오늘은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1.5%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1.57% 하락한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어쨌든 원전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니까 좋은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은 AI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서 ISC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SC 어떤 모멘텀들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하반기 이후로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와 일반 서버 회복으로 인한 수요 개선, 그리고 HBM 비중 증가에 따른 공급 감소 등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황이 커머디티 쪽에서 상당히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24년에 서버와 함께 온디바이스 AI로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다양한 팹리스와 IDM 신제품 출시,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비중 증가에 따른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의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C는 서버 고객선의 양산 점유율이 2배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메가 트렌드로 인해서 고객사 R&D 프로젝트 증가하면서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을 능가하는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매출은 대부분 비메모리에서 발생할 전망인데 이 비메모리 매출은 메모리 대비 평균 판가와 마진이 높기 때문에 전사 마진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올해 비메모리 매출 비중은 84%, AI 매출 비중은 30% 이상으로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1분기부터 서버 고객사의 양산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테스트 소켓 공급이 증가 중으로 확인되고 있고 ISC 소켓 수명이 개선되면서 양산에 사용될 만큼 경제성이 확보되고 최근에 일부 응용처에서 러버 소켓이 보고 소켓 대비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산 소켓 비중이 증가하면 동사 실적이 고객사 출하 성장에 연동되는 장점이 있는데 컨센서스 기준 올해 고객사의 서버 매출은 전년 대비 90% 성장하고 2027년까지 연평균 3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사 고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ISC의 매출도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고객사의 매출 성장이 AI 제품 위주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ISC는 고성능 GPU, CPU 소켓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성장에 높은 베타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R&D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ISC의 R&D 소켓 매출도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고성능 연산, 온디바이스 AI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프로젝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팹리스트는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향후 몇 년간 다수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설계가 R&D 제품에서 복잡하고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점점 많은 양의 테스트 소켓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버용 반도체는 소켓 평균 판매 단가가 모바일, 그 다음 PC 대비 2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AI 기능을 지원하는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10에서 20%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올해 ISC의 AI형 테스트 소켓 비중은 3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반도체 집적도 향상에 따라서 러버 소켓 평균 판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9월에 SKC가 ISC 지분 45% 취득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SKC는 ISC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반도체 소재 종합회사로 성장할 계획을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ISC는 M&A나 사업 부분 조정을 통해서 고부가 소재 부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SKC 반도체 부분은 ISC 외에도 CMP PAD, 블랭크 마스크 등을 제조하는 SK 엠펄스,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앱솔릭스, 패키징 팹리스, 칩플릿 등이 있습니다.
SK씨는 부문간 시너지를 고려해서 사업 부분 재편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ISG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반도체로 상상을 하면서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ISG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버 위주의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확보와 SCM 관련된 구축 관련된 시너지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ISG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급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G 최근에 6만 원 바닥 잡고 다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